네, 안녕하세요.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 다시 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독자님 혹은 이천에서 소문대로 다육이가 정말 많고 화분에 짓눌리게 생겼을 만큼 화분이 많습니다. 저희 다녀가신 농장 사장님, 저희를 도와주시는 공방의 사장님들께서 오시면 꼭그 얘기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국에 다 다녀봐도 다육이 판매장 중에 가장 크다. 전국에 다 다녀봐도 다육이 화분 판매장 중에 가장 종류가 많다. 아유, 칭찬이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민공방분 소개에 앞서 구독자님들 뭘 샀어요? 다육이 구매했습니다. 흙을 털어 왔어요. 아, 화분 샀더니 또 흙을 샀잖아요. 오늘은 화분까지만 사세요. 왜? 쑥수기, 가장 좋은 쑥수기를 제가 구독자님께 드립니다. 짱! 6만 원 이상 구매 시 쑥수기 2kg짜리 현재 5천 원에 판매하지만 공짜로 드립니다. 자, 12만 원 이상 구매 시 현재 5kg짜리 만 원에 판매하지만 공짜로 드립니다. 자, 깔망은 덤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자, 민공방분으로 다 전부 다 사신다고요? 자, 24만 원 이상 구매 시 쑥수기 10kg 2만 원, 택배비 4천 원, 도합 2만 4천 원이지만 구독자님께 제가 쏩니다. 지렁이 은가토가 들어간 친환경 배양토 난난난난나 10가지 살균 살충 질석 요 근간에 무름까지 제가 추가해서 무름병 어디서 생겨요? 뿌리, 기둥. 아, 그래서 제가, 우리 농장의 아이들을 물음병을 하치면서 제가 쑥수기에도 보강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난난난난난난난난 이 사각으로 가겠습니다. 짠짠짠짠짠. 아, 베란다에서 쓰기 가장 좋은. 자, 갑니다. 자, 사진 먼저 보실게요. 민공방분 1번입니다. 약간의 직사각형이고 저는 이렇게 사이즈를 잽니다. 아이, 목소리 좀 작게 하고 싶어도 태생이 그런 걸 어떻게. 자, 어머, 13이나 되네요. 크기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13 그래도 나오네. 그죠? 그리고 여기가 11. 맞죠? 맞죠? 그리고 높이는 11cm. 자, 그래서 몇 개예요? 하나는 24,000원이요. 예. 세 개는 72,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여섯 개, 아니, 다섯 개 하시면 12만 원. 다섯 개는 12만 원인데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자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자한 개만 보고 갈게요. 자, 이렇게 보니까 흙은 좋습니다. 약간의 직사각입니다. 이렇게 멋진 플라워 수. 자, 그다음에 굽다리 통풍구 있습니다. 배수 확실합니다. 아이고, 500원 크기는 저리 가라 합니다. 내가 대빵이요. 자, 이렇게 잘 만들어진 민공방분 1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본 아이는 코사지라고 하고 야는 비즈요, 비즈. 자, 똑같이 민공방분 2번입니다. 자, 요렇게. 자, 사이즈도 같습니다. 12.5, 약 13cm 정도 되고, 약 11cm 정도 되고, 약 10cm 정도 됩니다. 11cm. 자,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 자, 요렇게 멋진 아이들이, 자, 오늘은 어때요? 하나는 24,000원이요. 세 개 72,000원. 다섯 개는 12만 원, 여섯 개는 144,000원입니다. 왜냐면 제가 12만 원에 쑥수기를 드리기 때문에 짝이 안 맞아 그러면 6개 하시고요. 나는 쑥수기에 맞춰 그러면 5개 하셔요. 자, 민공방 1번은 고사지, 민공방 2번은 비즈. 그 필요 없어요. 아, 1번, 2번 몇개 하시면 됩니다. 종이컵은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짜자잔, 짠짠짠짠. 자, 종이컵 됐지요? 자, 그 다음에 3번과 4번도 역시나. 자, 가격은 24,000원 같습니다. 아, 11, 뭐 10이나 되네. 그런데 크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때요? 오, 그쵸? 크기 차이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사각형으로 보이지요? 그리고 세로. 아, 키는 같은데 정사각형으로 보입니다. 자, 하나 24,000원, 세개 하면 72,000원, 다섯 개 하면 12만 원. 자,
그리고 요 아이도 아주 갈게요. 자, 민공방문 4번입니다. 자, 같지요? 사이즈? 사이즈 같습니다. 사이즈 같습니다. 가격 같습니다. 자, 이쁘죠? 민공방문 3번. 민공방문 4번. 맞죠? 아이고, 이뻐롱. 오늘 그, 저희 새로 들어왔는데, 그 부엉이가 굉장히 많아요. 어머, 부엉이가 하나. 어, 부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민공방문 5번. 아, 여기 너무 길어요. 길어요. 아유, 우리 손녀 다리만큼이나 길어요. 자, 예, 지름은 이렇게 갑니다. 요렇게. 아, 그 정사각형 약 11 정도 되죠? 그리고 높이가 17.5. 아메. 어머, 크고 날씬합니다. 자, 하나 32,000원, 두 개 하면 64,000원. 민공방분 5번. 하나 32,000원, 두 개 64,000원. 두 개 하셔도 좋고, 그리고 짠짠짠짠짠 이렇게. 맞죠? 아이고, 멋있네. 멋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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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 민공방분 6번 갑니다. 자, 6번과 7번은 같이 가겠어요. 왜? 저기 6번과 6번은 정사각형, 7번은 직사각형. 자, 그래서 같이 가도 될 듯 싶습니다. 자, 네, 쓱쓱이 흙 좀 내려놓는다. 자, 이렇게 달라요. 요, 어머, 봐요. 이렇게. 짠짠짠짠. 이렇게 정사각형, 직사각형. 자, 민공방분 6번은 이렇게 정사각형. 민공방분 7번은 직사각형. 자, 요 뒤 13까지 났죠? 아, 13에 13이니까 조금 전에 24,000원보다는 조금 커졌고 가격은 32,000원. 하나 32,000원, 두 개 하면 64,000원. 자, 14까지 나오죠? 13? 그 다음에 민공방분 17, 그냥 7번. 자, 15가, 어머, 16이나 되네. 크기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뜻입니다. 짠짠짠. 13.5. 그죠? 13.5. 높이는 12.5. 자, 이렇게. 정사각형, 직사각형. 민공방분 6번. 민공방분 7번. 자, 맞아요. 저희 이렇게, 이게 부엉인데, 부엉이. 아, 돈이 들어온대. 예, 그러면 부엉이 달라 하시면 부엉이 드려요. 부엉이 있습니다. 자, 민공방 7번. 아, 그 다음에 8번은 하나 그냥 가였어야 되는데. 자, 민공방 8번은 요겁니다. 어머, 그려. 사이즈는 7번과 같습니다. 그러나 7번은 코사지, 8번은 비즈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비즈 색깔 이쁘네요. 자, 15 같죠? 그리고 13.5 같죠? 그리고 높이는 12.5. 자, 비즈 색상은 다 있어요. 이렇게 분홍색, 하늘색, 노랑색, 빨강색, 흰색까지. 흰색, 그리고 하여튼 예쁜 색깔 다 많아요. 다 있어요. 한 6-7가지 정도의 색상이 됩니다. 민공방분 8번. 자, 그러면 6, 7, 8은 맞아요. 32,000원인데 요건 6번은 정사각형, 7번과 8번은 직사각형이지만 하나는 코사지, 하나는 비즈. 아유, 좋아요? 괜찮았어요? 자, 근데 더 좋은 아이 소개합니다. 자, 첫 영상에서 언제 나오나 기다렸어요. 자, 요 화분은 제가 특별히 저희 이화랜드 구독자님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어디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 창을 조금 큰 사이즈를 소개하다 보니 큰 화분이 잘 나가요. 그래서 제가 큰 화분을 멋진 거를 만들어 달라. 자, 제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요렇게. 자, 9번과 10번은 이렇게 비즈가, 요, 비즈냐, 코사지냐 선택하시면 되는데 필요 없어요. 자, 민공방분 9번 갑니다. 사이즈요? 요렇게 됐습니다. 자, 얼마요? 16.5, 17이 넘었네요. 자, 그리고 요렇게 됐습니다. 15. 그리고 높이요? 자, 여기서부터 재면, 14, 아, 다시, 짠짠짠. 요렇게. 15 맞죠? 15 맞죠? 예, 이렇게 해서 민공방분 9번은 짜잔 짠짠 이렇게 멋진 끝내주는 컬러풀한 비즈가 박혀있는 아이가 민공방 9번이고
짠! 자, 그 다음에 민공방 10번은 고사지라고 합니다. 아이고, 미코사지나. 자, 이렇게 부엉이, 자전거, 수레, 그 다음에 꽃마차, 전부 다 이렇게 잘 어울립니다. 자, 민공방 10번은 16 곱하기 15 곱하기 15, 42,000원, 두 개 84,000원. 자, 나는 9번 할 거냐, 10번 할 거냐, 정하면 되고, 자, 식재된 아이로 갑니다. 갑니다. 자, 이렇게. 이쁘다. 아이고, 자, 엘콩금이 요새는 가격이 내려갔지만 예전에는 이 정도면 80만원 정도 했지요. 자, 그 다음에 얘요? 그 제가 가장 국민다육종에서 좋아하는 황홀한 연꽃금 군생입니다. 제가 적심해서 만들었어요. 물론 생얼도 섞여 있지만 금도 있습니다. 황홀한 연꽃금 6만원에 소개. 자, 이렇게 어때요? 금이니까 막 노랑색에 다시면 아이고 세상에 고급짐이 아주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자, 그래서 민공방 9번과 10번은 구독자님이 그냥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저희 매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민공방 왕 사이즈라고 제가 했습니다. 주문할 때 민공방 왕 이렇게 하셔요. 자, 사이즈 갑니다. 사이즈. 어휴, 자. 아, 20 거의 다 되네. 그죠? 누가 18.5래. 자, 크기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 말이고. 자, 그다음에 약간 정사각형. 어이구, 20 20. 어머, 얘네 유난히 크네, 그리요. 자, 10 15 더, 무슨 15야, 이게 17이구만, 그죠? 17 정도 됩니다, 17. 아, 여기가 잘, 17. 높이 차이, 크기 차이는 다 날 수 있다는 뜻으로 일부러는 아니고, 제가 재는 사이즈와, 지금 영상에 담는 사이즈가 달라서 그럽니다. 자, 요 아이는, 자, 제가 올라갑니다. 민공방분 왕 사이즈 하나 7만원, 두 개 14만원. 사이즈 높이는 17 정도 되고요. 지금 이 보는 사이즈는 20 곱하기 20 곱하기 17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크기 차이는 다 날 수 있는데 내가 다섯 개 시켰는데 크기가 왜 작냐? 아니, 그러면은 수제분은 못 쓰는 거예요. 기계로 찍은 분도 차이가 있지만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올라갑니다. 쩐쩐쩐쩐쩐쩐쩐쩐 이렇게. 민공방분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민공방분 왕, 왕 이렇게 주문하시면 되고 하나는 7만원입니다. 두 개 하시면 14만원이죠. 어머, 그러면 쑥쑥이 충분히 심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민공방 9번 같은 작딱 민공방 9번 10번은 작은 사이즈 42,000원이죠. 왕 사이즈는 조금 더 큰 디자인은 같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지없이 가장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민공방분 시리즈 영상에 소개했고요. 소문만 듣고도 줄 서서 구매하시는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오늘은 오후 7시 정도 됐는데요. 석양이 세상에 멋있어도 이렇게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런 맛의 여행을 가시고 그 여행지에서 이런 감동과 이런 기분을 느끼나 봅니다. 구독자님들, 오늘은 4월 25일 저녁 7시 5분을 가리키고 있는 그날. 아이고, 세상에. 저희 하우스 안에서도 늘 사계절을 느끼지만 사계절 중에서도 이렇게 24시간 중에서 벅찬 감동일 수가. 여기 지금 제가 손가락을 하 요 여기가 신영웅 집이 있어요. 영웅아, 이렇게 멋진 곳에서 네가 살고 있단다. 저희 집에 정문으로 들어오면 맨 후미 쪽 그쪽이 서쪽인데 제가 지금 영상을 가리키는데 그쪽은 저희 인천 서구에 우리 아파트가 보이는 곳입니다. 여기는 인천 서구 김포 풍무동 그다음에 서울 강서 김포공항 그 다음에 행주대교 일산 등이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소로만 인천 계양구이지만 부천도 가깝고 인천 그 청라도 가깝습니다. 제가 불러주었던 지역에 사시는 분들 놀러오세요. 구경오세요. 힐링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장완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샜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사냐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룩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죠?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흙,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흙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 제 다육 그 키핑장에 가면 사냐초가 가장 좋아. 사냐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이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창흙입니다. 창흙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 볼 소자는 2kg에 2,700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이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두 개 산 원이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예 10,000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0,000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0,000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 개 말고, 예.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0,000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0,000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삽목판. 삽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예,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삽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예, 이렇게 해서 삽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